네, 이어서 이주택 교수님 연결해서 개별 종목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융주와 핀테크에서는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강세를 보였는데 관련 내용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금융주들은 계속적인 금리 상승과 피벗 가능성이 희박함에 따라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역은행 ETF KRE도 오늘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핀테크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소파이는 오늘 투리스트에서 목표 주가를 11불로 올리면서 사자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투리스트 애널리스트 앤드류 제프리는 소파이 주식을 둘러싼 논쟁이 많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핀테크 회사의 경영진이 투자자들에게 전략과 유동성, 적정 주가, 파이낸셜 모델, 크레딧 퀄리티 등 다양한 메시지들을 잘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파이는 2020년 12월 상장 이후 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 중지를 이유로 주가가 4불 때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채한도 조정에서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대출 중지를 포기하고 보수 진영이 다수인 대법원 판결이 6월 말에 바이든 정부에 부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유예되었던 학자금을 8월부터 갖기 시작하면서 대출 수익에 의존하던 소파이의 수익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5월 중순에 4불대 바닥들이 현재 10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오늘 소파이는 12% 이상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바이오 제약주들의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주 약세를 보였던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상승하였고요. 방어주이며 가치주인 제약주와 필수 소비재는 약세와 보합권에서 머물렀습니다. 오늘 노바티스는 아스트라젠탄 등 항암제 개발 바이오 회사인 치누크 테라페틱스를 주당 40불 총 3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당 40불은 60일 평균 주가보다 83%나 비싼 가격입니다. 또한 분석회사인 글로벌 데이터는 바이오젠과 일라일리의 혁신적인 연구에 의해 알츠하이머 질병과 관련된 8개국의 유효 시장이 2030년에 137억 달러에 도달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일본과 중국을 포함하여 2020년 현재 22억 달러 시장에서 매년 20%씩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DMT 방식을 포함한 23개의 새로운 신약이 8개국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오늘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투자회사 까나코드는 목표 주가를 350불로 올렸으며 오펜하이머는 목표 주가를 사자로 360불로 올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현지 연결해서 미국의 자세한 소식들 알아봤고요.